안녕하세요. 오로라 공주예요. 오늘은 1985년 36살 을축생 7, 8, 9월 달의 운세를 말씀드릴게요. 네, 7월의 운세입니다. 흉한 일이 많고 길한 일은 적은 운이래요. 그러면 일단은 조심해야 될 운세예요. 동분서주 바쁘게 움직이게 되는 운인데 자칫 부모, 육친 간에 충돌할 운도 있대요. 그러면 조심하세요. 여성이면 사내기 있습니다. 사내기 뭐냐면요,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잘못될 수 있는 가망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유산, 그걸 사내기라고 합니다. 사내기를 조심하세요. 다음에 8월 달의 운세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놓고 수확을 하지 못해 헛된 일만 날리는 시기입니다. 얼마나 화가 날까. 돈은 많이 투자를 했는데, 또 노력도 많이 했는데 그 노력 결과에 기대치가 어긋나면 참 그건 좀 뭐랄까 허탈하면서도 되게 힘이 빠지는 일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면 자녀궁에 신액이 있을 운이래요. 그러면 아무래도 신액이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자꾸 벌어지는 일이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나 사주가 신약한 사람은 문서운이 좋으며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대요. 그건 마음이 여리고 아무래도 신약하면 부모님이 걱정되니까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 없지만 그래도 제일 약한 애한테 좀 더 주겠죠. 그리고 9월의 운세입니다. 억지나 무리를 감행하면 오히려 손재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많대요. 그리고 성실하게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새로운 사업이나 차금은 조금 불리하대요. 그러니까 있는 자리에서 지키는 게 좋다는 거죠. 여성이면 감정 대립이 작고 혼인이 안만이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면 조금 이성 간에도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73년생 48살 개축생 7, 8, 9월 달의 운세를 말씀드릴게요. 이동수가 왕하며 이사한 운이 있고 가정풍파가 조금 예상이 된대요. 이동수가 왕하다는 얘기는 이동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주 있다는 얘기예요. 직장인은 부서나 직장을 옮기는 운이 있으며 사업자는 경영의 차질이 될 예상이 되고요. 높은 데서 떨어지는 낙마할 수도 있대요. 교통이나 여행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뜻밖의 일에 연루되어 고통이 따르거나 육친 간의 유혹이 있을 수 있으니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8월의 운세입니다. 재산에 손실이 있거나 실연을 당하게 돼서 신병이 생길 위험도 높대요. 그러면 그 실연을 당한다고 해서 아프지 마시고요. 이 사람이 아니다고 다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힘을, 용기를 내세요. 독선적인 고집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파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가정의 파탄 또는 뭐 부부간의 싸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항상 언행을 조심하시고요. 여성이면 유부남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우니 남녀관계나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상한 징조가 일어날 수 있으니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신강한 사주라면 흉한 시기이나 신약한 사주라면 보통의 운세랍니다. 9월달 운세를 봐드릴게요. 동업은 불리하니 스스로 추진하라. 동업은 하지 마시래요. 때가 되면 귀인의 도움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대요. 그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매매운이나 문서운은 함께 들어온대요. 매매와 문서운이 들어오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 시기는 좋은 시기 같아요. 학문을 하는 사람은 성취를 이룬답니다. 그리고 매사가 빠르게 진행되므로 고집은 금물이고요. 저의 기지를 발휘해서 그러니까 좋은 성과를 얻을 시기니까 이 9월달은 제가 볼 땐 참 좋은 시기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61년생, 60살, 신축생, 7, 8, 9월달 운세를 봐드리겠습니다. 전요, 이거 운세를 봐주면서 사실은 여러분, 저 까내는 공부 많이 했습니다. 들었을 때 안 좋은 건 예방하시고 좋은 건 좋은 것대로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월의 운세입니다. 재물을 쉽게 얻게 되면 동업이나 합찰 기회가 많이 생기고 이로 인해 큰 이득을 본답니다. 7월 달에 근거 없는 헛소문에 따를 수 있고 나를 해방노는 이가 주위에 많대요. 이건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자는 감정의 기복이 심해 자녀로 인한 근심이 따르기도 하니 좀 자녀 문제로는 조금 살펴가셔야 될 것 같아요. 8월 운세는요, 가정의 화목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직장이나 공무원 직업을 하는 이는 중도 좌절할 수 있는 예상이니 8월달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명 여자입니다. 언행을 조심하시고요. 가정의 풍파가 예상되고 심하면 부부간의 인연도 변할 수 있답니다. 정말 8월달은 조심조심 돌다리를 두들겨 가셔야 될 것 같고요. 9월의 운세입니다. 직장인은 윗사람에게 인정을 받아 새로운 자리로 영전,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진급도 하시겠죠. 상사의 도움으로 원하는 바를 이룰 수도 있대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되는 시기이니 만사형통의 대기랄 시기입니다. 9월달은 그래서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제가 노력한 만큼 항상 결과는 있기 때문에 띠별로 제가 봤을 때 소띠는 올해 희비가 엇갈리는 운세, 그러니까 전반기가 좋으면 후반기는 좀 조심해야 되고 이달이 좋으면 다음 달이 좀 조심해야 될 운세이기 때문에 그래도 삼재 아닙니까? 소띠가 올해 앉는 삼재. 그래서 돌다리를 꼭 두들겨보고 특히 이성 문제에서는 그 나이를 초월해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